Готов к стрельбе. Какова ваша цель? Место это Нефилиарк.러시아에서는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개헌안 투표에는 78%에 육박하는 투표자들이 압도적으로 개헌안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죠. 러시아 국민 전체가 푸틴을 지지한다는 말과 똑같았습니다. 이 개헌안에는 특별한 조항이 있었는데요. 대통령의 임기를 두 차례로 제한하는 규정을 우회해서 푸틴이 대선에 재출마할 수 있도록 그의 기존 네 차례 임기를 모두 백지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즉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상 종신 집권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반발하여 야당과 일부 제야 세력들은 들고 일어나 하지만 푸틴은 이들을 탄압하기에 이릅니다. 심지어 자유민주당 소속 하바롭스크 주지사를 살인 혐의로 체포하기까지 했죠. 이제 러시아는 완전히 푸틴의 것이 되었습니다. 푸틴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기세가 등등해졌고 푸틴을 반대하는 세력은 이제 러시아 내에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푸틴은 집권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러시아의 경제를 발전시켜왔습니다. 덕분에 옛 소련의 위상을 조금이나마 되찾을 수 있었죠. 경제가 활성화되니 생활 수준이 높아져서 자연스럽게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푸틴은 다시 러시아를 강성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 외부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군사력을 많이 강화한 것이었죠. 물론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국방력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비대칭 전력이자 정치적 협상 무기로 강력한 핵무기 전력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미 동유럽은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전쟁과 벨라루스 덕분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크림반도를 완전히 러시아가 점령하게 되어서 흑해의 제해권을 확보하게 된 것이었죠. 중앙아시아도 완전히 러시아의 위성국으로 만들어버렸고요. 러시아가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이제 남은 한 곳을 점령해야 했습니다. 바로 중동이었죠. 중동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분쟁국이 있는 지역이며 가장 많은 에너지 자원들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이곳만 점령한다면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없을 뿐더러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의 3개 대륙 접점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죠. 푸틴은 국내 통합을 한 지 얼마 채 되지 않아서 중동으로 영향력 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9.11 사건 이후 외교정책을 공세적 개입주의로 채택하고 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자신과 적대적인 세력과 국가들은 강력한 군사력과 외교력을 동원해 제거한다는 것이었죠.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이 공세적 개입주의로 인해 발생한 전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분쟁이 더 심화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실패한 전쟁이라는 평가를 갖게 되죠. 그런데 2017년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위 아메리카니즘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국제적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신고립주의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물론 이전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강조하면서 국방비를 꾸준히 올리고 있었지만 각 대륙의 미국 영향력을 축소하게 됩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말이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외교 정책은 미국에 독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중동 영향력이 러시아에 넘어갔으니 말이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보다 중국에 더 관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2020년에 퍼진 전염병 사태는 중동 지역의 영향력 공백을 야기시키겠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였죠. 시리아 내전은 2011년 3월 15일에 처음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전쟁 중이죠. 9년째 내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시리아에 막대한 지원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각종 무기와 재화, 심지어 인력까지 말입니다.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시리아 5군단을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시리아의 5군단은 지난 테러리스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2016년에 창설된 시리아의 최정예 군단인데 러시아의 지원을 추가로 받으니 러시아군의 근위 기갑사단처럼 더욱더 강력하게 변모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시리아 정부군은 빠르게 자유시리아군을 일소시켜 나갔고 이제는 시리아 대부분의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유시리아군은 각종 기갑전력과 IED 폭탄 등으로 시리아 정부군에게 저항했지만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시리아 정부군의 5군단에 의해 압도적인 화력으로 모두 격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 남은 반군의 도시 아프린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시리아 내전이 끝이 나는 순간이었죠. 자유시리아군은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이 되었습니다. 시리아의 대통령인 바샤르 알 아사드는 정의가 승리했다면서 자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리아 내전의 전황은 사뭇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곳에 터키가 개입하기 시작했죠. 얼마 남지 않는 자유시리아군을 지원해주면서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시리아의 북동부 지역은 쿠르드족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쿠르드족이 터키의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면서 대대적으로 쿠르드족의 점령지를 공격하기 이른 겁니다. 결국 시리아 내전은 다시 전쟁의 포화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었죠. 그것도 국제전으로 말입니다.
이란은 자체 국방력으로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사우디 다음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이란은 이때까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미국과 이란 간의 관계가 적대적으로 바뀌게 되고 핵협상도 흐지부지 되자 이란은 다시 핵무기를 비밀리에 개발하게 이릅니다.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해 혼란스러웠으니 핵 개발하기에도 딱 좋은 상황이 마련된 것이었죠. 거기다가 중동의 패권을 원하는 러시아까지 이란에 지원을 해주면서 이란 핵 개발은 진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중동의 상황이 묘하고 복잡하게 바뀌고 있는 것이었죠. 터키는 독자 노선을 택하며 시리아 내전에 참여했고요. 시리아는 이란과 아르메니아의 손을 잡으며 새로운 중동의 신세력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아제르바이잔 같은 친미 중동 세력은 미국이 중동에서 발을 빼자 갈수록 입지가 도마져만 가고 있었죠. 또 이곳에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 간의 분쟁은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바로 국제전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이스라엘 정보국인 모사드는 이란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관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그대로 미국 정보국인 CIA가 입수하게 되었죠. 미국 정계를 뒤흔든 것입니다. 안 그래도 중국과의 미중 분쟁으로 인해서 크나큰 골칫거리였는데 여기에 이란 핵 문제까지 대두되니까요. 미국 정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란의 핵 문제는 트럼프의 비정상적인 중동 외교 정책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죠. 무엇보다도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의 지지율을 제치고 있었습니다. 정권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죠. 한편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의 국지전이 발생합니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소련이 붕괴하면서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중 아르메니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나고르노 카라바흐라는 지역을 아제르바이잔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토 분쟁이 발생하였고 심지어 1991년에는 전면전까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분쟁은 나아지지 않은 채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러시아가 아르메니아의 편을 들면서 아르메니아에 많은 지원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2018년부터 말이죠. 계속해서 군사력을 증강한 아르메니아는 나고르노 카라바흐에 있는 아르메니아인들을 해방한다는 명목으로 아제르바이잔을 공격하게 이릅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 등 서방세계는 이에 예의주시하며 아르메니아를 강력히 규탄했지만 동구권 국가들은 아르메니아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르메니아는 동구권이, 아제르바이잔은 서구권이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아르메니아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아제르바이잔군을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시리아 내전의 터키 개입으로 인해 시리아 내전이 다소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자 러시아는 신의 한 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쿠르드족을 이용한 것이었죠. 쿠르드족은 비운의 민족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3,300만 명 정도가 있는데 아직도 독립하지 못한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 내전 등으로 인해서 독자적인 군사력을 갖출 정도로 성장하였죠. 터키는 이 쿠르드족이 독립할까봐 이들을 탄압하고 있었습니다. 즉 터키와 쿠르드족 간의 관계는 앙숙이라는 것이죠. 이번에 터키가 시리아 내전에 참전한 이유도 쿠르드족이 여기서 더 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참전한 것이었고요. 어느 정도 군사력도 있고 중동 내에서 영향력도 있으니 러시아는 이 쿠르드족을 이용하게 이릅니다. 쿠르드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쿠르드족이 독립하게끔 도와준 것이었죠. 제3의 세력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미국에서 역대 59번째 대통령 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후보로 나오게 되었죠. 여론조사는 박빙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투표함이 열리니 결과는 다소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당선하게 된 것이었죠. 기존에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던 지지자들이 도널드 트럼프의 행보와 전염병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것에 실망해 조 바이든에게 넘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선거인단 300인 이상을 확보한 데 성공하면서 조 바이든이 46대 대통령으로 당선한 것이었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차별화된 정책을 내놓게 됩니다. 중동과 중국, 북한 핵 문제를 발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신개입주의 정책을 꺼내들게 되었죠. 중동에서 러시아와 미국 간의 영향력 싸움이 발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